안녕하세요. 30번을 갑니다. 30번을 가는데, 30번에서 이제 변인 가치는 별반, 그래요. 변인 가치는 다른 대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상만 바꿔가지고 일단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심경 형태랄까? 근데 심경은 마지막에 드러나버려요. 그죠? 조이. 조이하다 하는 거. 상황은 이제 처음 딸을 낳은 상황이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냥 가보면은. 간호원이 보여줬습니다. 린다한테, on opening. 리나 on opening in the side of the incubator. 인큐베이터의 옆쪽에 있는 이제 뻥 뚫린 구멍을 보여준 거죠. 여기가 애 있어요. 보여준 겁니다. 린다가 slipped her hand. 손을 쫙 미끄러져 넣은 거죠. 그 안으로. 그래가지고는 만져봤어요. 그녀의 딸의 손을 만졌습니다. Her daughter's hand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 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딸에다 죽어놓고 뒤부터는 딸에 해당하는 걸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문질렀죠. 그 애의 손목과 손가락을. 그럼 여기다 같은 경우도 더 베이비스 이거를 그냥 허로 해버리면 돼요. Her. 그럼 이게 딸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녀가 turn to the nurse에서 간호원을 향해서 이제 돌아본 거죠. As tears stream down her cheek.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린 채로. 여기서는 이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에요. When can I hold her? 내가 언제 그녀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다 같은 애예요. 애, 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딸. 그랬더니 이제 어쩌면은 오늘 이제 조금 지나서 오늘 이제 좀 오후쯤에나 뭐 이렇게 보세요. Every doctor checked her. 의사가 그녀를 점검해 본 다음에 나요. 여기서 그녀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딸이죠. 라고 이제 간호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That you bond with her.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당신이 그녀와 유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The more you are around her. 그러니까 이제 엄마인 당신이 그녀 주변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이죠. 있으면 있을수록 the better it will be for the baby. 여기서 for the baby도 그냥 허로 받으면 돼요. 린다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뺨에서. With the back of her free hand. 한쪽은 이제 이렇게 열어보고 있고, 한쪽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는 거죠. 애 열어보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You don't have to worry, my little darling.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제 애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꼬맹이 귀염둥이야. 갓난애기 귀염둥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I'm going to be right here with you. 나 여기 바로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너 걱정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대상이었죠. 여기서는 애. 그러니까 다 같은 대상. 이것도 아이예요. 아이. I can hardly wait to take you home. 유가 결국 이제 딸이죠. 그녀가 놀라게도 엄마가 놀라게도 그 꼬맹이가 시로 그냥 고쳐도 되고요. Open her eye.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린 거죠. A surge of joy shot through her. 그래서 이 기쁨의 이 쇄도가 온몸의 전신에 이제 흘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엄마니까 그럼 나머지 대상은 이것만 그렇고 심경은 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